엄마가 학생주 사라고 주신 돈을 떡볶이 먹고 PC방 가고 놀고 먹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 어떡하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볼까? 고기 좀 썰어볼까? 저기 엄마 혹시 용... 설마 용돈을 달라는 건 아니겠지? 응? 설마요? 엄마가 주신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그냥 끝말잇기 중이었는데 이 용자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이미 알려주셨네요. 맞다, 용돈이 있었지. 저는 이만. 이번 달에 쓸 돈이 많은데 어쩌지? 이거라도 가져다가 팔아야 되나? 내가 새벽 6시부터 편의점 앞에서 매일 기다려서 얻은 딥부쉘. 너희들은 이제 보내줄 것 같은 것 같구나. 사랑의 땀이 주룩이야. 당근마켓을 올려야겠다. 내 사랑스러운 뮤추루기아 띠뿌쉐 두 장 비닐 안에 보가 되어서 깔끔해요. 합해서 10만원 팝니다. 후, 좋아, 올렸다. 이러면 문자가 오겠지? 당근! 오? 문자가 바로 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띠뿌쉐 쏙 빼간 로켓떡빵 10개랑 그 띠뿌쉐랑 교환 가능할까요? 뭐라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아이, 무시하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띠링! 문자 왔죠? 뭐야 이 시간에. 저기 혹시 제가 안 쓰는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랑 교환이 가능한가요? 뭐? 뭐라는 거야 진짜? 참자, 참아, 잠이나 자야겠다. 또 누구야 이번엔? 여보세요? 지금 가진 게 5만원밖에 없는데 제 친구 민수한테 10만원 받을 게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받으세요. 김민수 전화번호는... 잘 자고 있었는데. 제발 이상한 문자밖에 안 와. 톤이 끊겼습니다. 뭐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만 원이 들어왔지? 에? 여보세요? 네, 돈 보낸 거 확인하셨죠? 물건 보내주세요. 네? 1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 1만 원 맞고요. 제가 한 달에 만 원씩 10번 보내드릴게요. 오, 그러면 10개월 뒤면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좋으시죠? 너였으면 좋겠냐? 당장 끄라이! 아, 드디어 거래를 하는구만. 도대체 언제 와? 약속 시간 30분이나 지났는데. 어? 저 혹시 당근이세요? 네. 그런데 조금 늦으셨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보관 상태도 좋고 구매한 지는 오래됐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요? 이거 한 번도 안 떼보신 거 맞죠? 물론이죠. 그러면 접착력이 좋은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살짝만 떼서 붙여봐도 될까요? 그러시겠어요? 어디다 붙여볼까요? 와우 브라보! 정말 잘 붙네요. 오호. 그런데요,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한 번 떼면 새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만.
버니버니! 당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오셨네. 그만 오세요. 이거 스티커인데요. 제가 어렵게 구한 거예요. 엄청 싸게 올린 겁니다, 영감님. 요즘에 허리가 아파서 급하게 당근 맥컷으로 사러 나왔지. 네. 손주 사주라고 나오셨나 봐요? 에이, 손주는 무슨? 내가 쓰려고 사는 거지. 에이, 보기보다 트렌디하시네요. 뭐 트렌디? 트니? 트니는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아버지. 근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뭐라고 읽는 겨, 이거? 이거 포켓 몬스터예요. 뭐? 영어로 하면 난 몰라. 쉽게 한국말로 해봐. 뭐라고? 주머니 괴물이요. 뭐? 주머니 괴물? 왜 이렇게 이름이 험악혀? 이거 붙이면 잘 되죠? 시원하고? 붙이면 잘 되지죠. 시원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떼지면 안 되는디. 불편하잖요. 어쨌든 꼬마야, 이거 얼마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10만원이요. 10만원? 아니, 무슨 10만원이야? 이거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싸게 사려고 당근하는 건데. 예? 아니, 스티커처럼 붙이는 버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자뇨. 이 할배가 나이 좀 먹었다고 속이는 거야? 아니, 저는 포켓몬 스티커를 파는 거라고요. 그래, 주머니로 개말 스티커 버스가 왜 이렇게 비쌌냐고! 이놈 새끼, 벌써부터 어린 게 할아버지 속여서 등이나 처먹으라고 한 거! 넌 안 되겠다, 일로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로와! 도대체 당근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제정신이 없어! 라이트닝 볼! 당근 마켓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엄청 많잖아. 나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만나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거라고. 이 사람 뭐야? 진짜 어이없네. 루기아 띠부씨를 100만원에 판다고. 얼탱이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살 것 같이 말하고. 나도 만나서 안 산다고 약 올려줘야겠대. 혹시 당근? 네, 당근. 저기요. 지금 판매하시는 루기아 사용감은 좀 맞나요? 사용감이요?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닌데.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키운 지는 1년 됐거든요. 뭐야. 1년이면 중고네. 근데 무슨 100만원이에요? 그럼 90만원에 드릴게요. 진짜 제가 아끼던 녀석이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90만원에 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 휴대폰으로 제 루기야 사진 하나씩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진짜 귀요미거든요. 무서운 사람인가? 스티커에 왜 이렇게 애정이 많아? 그래도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그러잖아, 물건 좀 볼 수 있나? 저희 루기한테 물건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와라 루기야. 어때요? 제 귀여운 루기아 펫은? 뭐? 진짜 실제 루기아를 파는 거였다고요? 루기아 얼굴 보니까 도저히 못 팔겠다. 저기 죄송해요. 우리 기아랑 너무 정이 들어서 못 팔 것 같아요. 저 가볼게요. 안녕. 헐, 어이없어. 당근 마켓 다시 나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